선 질주골 갔네. 링가드 원더골. 영국 현지서도 이번 시즌의 골 찬사. 윤효용 기자. 제시 링가드가 환상적인 질주골로 영국 언론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웨스트햄은 6일 오전 4시 15분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에서 울버햄튼에 3-2로 승리했다. 이로써 웨스트햄은 첼시를 제치고 리그 4위로 뛰어올랐다. 이날 링가드의 활약이 돋보였다. 폴 날스, 안토니오 등과 함께 선발 출전한 링가드는 전반 6분 선제골, 전반 38분 보웬의 결승골을 도우며 팀의 승리를 도왔다. 영국 후스코어드닷컴은 링가드의 평점 7.8점으로 매겼고 이는 이날 웨스트햄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점수였다. 특히 선제골 장면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공을 잡은 링가드는 공을 가지고 그대로 질주했다. 수비수가 3명 정도 포진하고 있었지만 링가드의 스피드를 당해낼 수 없었다. 링가드는 가볍게 공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는 그저 최고의 골이었다. 이건 꼭 봐야 한다. 하프라인부터 질주해 선제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의 솔로 골이 될까고 칭찬했다. 또 다른 매체인 스포츠 바이블 역시 링가드가 이번 시즌 솔로 골을 넣었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이번 시즌 골은 손흥민의 질주골이었다. 손흥민은 2019-20 시즌 EPL 16라운드에서 홀로 70여 미터를 질주해 득점에 성공했다. 당시에도 득점 이후 이번 시즌의 솔로 골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스카이 스포츠 등으로부터 올해 골을 수상했다. 링가드 역시 역습 상황에서 혼자 치고 달려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기록했다. 물론 거리로 보나 상대 수비 숫자로 보나 손흥민의 골이 더 대단한 골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링가드도 이번 시즌 골을 수상할 가능성도 있다. 링가드는 이번 시즌 중반 맨유를 떠나 웨스트햄으로 이적했다. 맨유에서는 리그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웨스트햄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8경기 6골 3도움으로 이번 시즌 후반기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웨스트햄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도전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